야, 사실 불 좋은데 고기 좀 구워 먹자. 가불? 해. 아, 일단 땡겨. 일단. 7위의 주인공은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3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서진과 에릭인데요.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순위에 나란히 오른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삼시세끼 속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고정 예능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10월 연예계에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 떨린다고 밝혔던 에릭. 그러나 팍팍 해갖고 걱정과는 달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덜덜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삼시세끼 원조 요리사인 차준마, 차승원 못지않은 뛰어난 요리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잘하네요, 음식을. 정혁이 음식에는 난 전혀 의심이 없다니까. 에릭만 보면 칭찬 폭발.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말해줘. 너는 딴 거야. 그런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재료 손질이 느린 에릭을 두 팔 걷어 올리고 도와주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고 있기도 한 이서진. 너무 좋은 두 멤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삼시세끼의 또 다른 멤버인 규웅 인턴 윤균상과의 브로맨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형 그냥 나갈까요? 그때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갈까요? 편지 써놓고 저희를 찾지 마세요. 삼시세끼 출연자 최초로 섬을 탈출하는 소동을 벌이는 등 매회 다양한 재미를 주며 현재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삼시세끼의 하이라이트. 그런데 이서진과 에릭 두 사람의 케미가 폭발한 것은 특별한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두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신 그 명대사.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지난 2004년 에릭의 역대급 명대사를 탄생시켰던 드라마 불새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던 건데요. 과거 극중 여주인공을 사이에 두고 사랑의 라이벌로 열연을 펼쳤던 이서진과 에릭.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첫 만남에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에릭에게 큰 감동을 받았던 이서진은 주인공 중에서 제일 형으로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고 에릭의 성품을 칭찬하며 그의 연기 공부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드라마 촬영장에서 우정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정혁이가 거의 처음 연기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굉장히 저를 잘 따라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 후로도 가끔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동생이고 드라마 종영 후에도 서로의 작품을 응원하며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왔다는 두 사람은 마침내 정혁이야! 무려 12년 만에 예능에서 재회. 일명 불새 커플로 환상의 케미를 뽐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어머어머 어쩐지 브로맨스 케미가 남다르더라니. 12년 우정의 힘이었군요. 진짜 대박. 서진이 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12년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는 이서진, 에릭이 명단 공개 7위에 올랐습니다.